이 유방과 항우의 통일 그 전략에 가장 전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왜 한신이에요, 한신. 근데 한신은 어릴 때 칼을 차고 다녔어요. 왜? 집에다 두면 훔쳐갈까 봐, 보검을. 이 어린아이니까 검이 땅에 질질 끌리겠죠. 그리고 서당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동네 깡패가 가랭이를 딱 벌리고, 야, 너는 맨날 봐도 보검 차고 다니는데 그거 쓰지도 못하는 거. 내 목을 쳐라. 그러고 질. 근데 목을 쳤어요? 안 쳤어요. 가랭이로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저기 그 항우한테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야, 그거 비겁하게 시리 칼을 뽑아서 쳐야지. 왜 가랭이로 지나가냐? 또 유방한테 갔어요. 유방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한직에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퍼먹고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보냈죠, 감찰관을. 그들이 뭘 하지? 이만큼 일이 있어야 돼. 응, 알았어. 그날 밤에 술딱 끊고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걸 보고서 놀래갖고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유방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때 칼을 안 뽑았냐? 이건 우리 집에 내려오는 갑오다. 이 칼은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서 뽑는 보검이지. 하찮은 파리 새끼를 내가 죽이려고 이 보검을 왜 쓰냐? 자, 그 한신이 때문에 항우가 박살이 나죠. 자, 한신은 자, 토사구팽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죠? 우리가 사냥이 끝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냥개를 삶아 먹어요. 자, 그거를 알고 장냥이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요새 한국인이 많이 구경 가는데 장가계로 갔습니다. 장가계. 그래서 장가계 입구에 가면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장가계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 꼭대기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에 장량의 시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장가계예요. 장치, 장가가 있었다. 예. 한신은 여기 보세요. 흉노가 쳐들어오자 한신은 투항했다. 이에 한고조가 32만을 이끌고 친정을 했어요. 흉노의 그때 선우라, 우리 선우라는 글자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렇게 딱 쓰고서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은 뭐라고 읽을까요? 네, 단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한문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요거 딱 써놓으면 금방 알아요. 이거를 단우로 읽은 사람은 그 사람 되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읽어야 돼? 선우. 예. 우리를 얘기하면 대칸이에요. 그래서 이 선우한테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당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백등산에서 완벽하게 포위를 당했는데 한 신하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이 흉노나 우리가 유목민족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마누라를 데리고 갑니다.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예요. 뭐 본마누라는 아니더라도 뭐 마누라가 네 명이니까 하나로 데리고 가요. 이때도 부인이 왔어요. 그걸 알씨라 그래요. 알씨라는 말은 우리말로 뭐죠? 우리말로. 아까 언어학 하시는 분 계시던데. 우리말로 뭐예요? 아씨예요, 아씨. 알씨, 아씨예요. 근데 그 아씨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예쁜 미녀를 그린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뭐 비단, 뭐, 하여튼 바리바리 싸갖고 이제 갖다 바친 거죠. 그러고서 그 그림을 딱 보여줘요. 여자가 봐도 예뻐요. 와, 예쁘다. 그러니까 이 알씨한테 뭐라냐? 예쁘죠? 이런 미인은요, 중국에 수두룩 뻑뻑합니다. 며칠억 되는 거지. 근데 당신의 남편이 만약에 중국을 먹게 된다면 당신의 신세는 어떻게 될까? 이해 가세요? 왜?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이죠, 우리말로 심은.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어디로? 먼 걸로. 그랬고 남편을 쫄랐어요. 그래서 항복을 조인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한의 공주를 흉노의 선우에게 의무적으로 출가시킨다. 매년 술과 비단, 곡물 등을 바친다. 그리고 형제의, 흉노는 형, 여긴 동생, 형제의 맹약을 받는다.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의 영처를, 이런 조약을 다 체결했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이 조공을 받았다고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보세요. 비참하게 깨진 거예요. 그리고서 바리바리 쌓은, 매년 바리바리. 예. 자. 그리고 죽을 때 뭐라 그랬냐? 한고조 유방이가 뭐라 그랬어요? 흉노와 전쟁하지 말라. 아예 유언을 해버렸어요. 당태종이도 죽으면서 뭐라 한자네? 고구려를 치지 마라. 그런데 그 아들이 고구려를 쳤잖아요. 자, 이제 모도님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자, 노루를 보고, 돼지다, 멧돼지다, 그러는데, 저건 노루인데? 그런 놈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 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쏘라 하면 그냥 쏴야 돼. 근데 나중에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다 쏴버렸어요. 죽여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한 적. 그러고서는 이 나라들을 다 평정한 겁니다. 자, 여기 격권, 정령, 그 다음에 오선, 여기까지 쭉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흉노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게 최초의 바로 유목 제국입니다. 대단한 제국이에요.